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정치권도 충격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사안을 누구보다 믿기 힘들고 또 안타깝게 지켜볼 분이 계십니다. 네, 고 노회찬 의원과 경기고등학교 동창으로 만나서 결국 함께 국회에 입성해서 활동까지 같이 한노 대표의 40년 직이죠. 오선의 민주당 이종걸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예, 먼저 애도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빈소에 계신 건지요? 예, 곧 방송국에서 조금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 이런 질문 드리기도 저희도 송구스럽습니다만은 40년 지기 친구를 이제 떠나보내셔야 되는 상황이 됐고, 오늘 아침에 이런 비보를 듣고 여러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했습니까? 아, 좀 저희들이 좀더 같이 했어야 되는, 너무 믿었습니다. 그 오늘 얼핏 비친 그 워싱턴에서의 인터뷰의 그 단호한 모습이 예. 그런 저희를 안심케 했던 것이 너무 잘못됐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예, SNS를 보니까 너와 나눴던 많은 얘기를 나 혼자라도 간직하려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쓰셨지만 그런 문구가 좀 와닿는데 어떤 뜻일까요? 예, 우리 노회찬 친구는 중심 정치인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언설과 정의의 중심에 서리고 했고 전생애를 거기에 바쳤습니다. 예. 우리 정치가 권력적인 측면이지 않습니까? 네. 그곳에는 끊임없이 미숙했습니다. 그 미숙한 점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의의 중심에 오로지 서려고 했습니다. 예. 50년 흘러오던 그 정의의 북이 오늘 찢어졌습니다. 늘제 가슴 속에 가슴을 두드리고 제 심장에 들어와서 움직였던 저희 그 노회찬의 말소리를 더 이상 이제 듣기 힘들게 됐습니다. 예. 이두 분의 인연을 보면 경기고등학교 학생 시절에 처음 만나서 뭐 지금까지 함께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후에 민주화 운동을 같이 하면서 또 노회찬 의원이 재판받을 때 변호사였던 이 의원께서 곁을 또 지켜주셨었다고요. 예, 고등학교 1학년 그 화동 교정에서 저희들 만났습니다. 예. 아, 그때 유신 독재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어딘가에는 뭐 같이 운동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노회찬이 주도했습니다. 저는 예. 좀 겁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따라 주춤주춤 따라해서 귀 있는 자들이라는 반정부 유인물도 뿌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들어가서 본격적인 학생 운동을 하게 됐고 노동운동 시절에 감옥에도 갔습니다. 제가 변호를 했습니다만 항상 그 존경하는 그 뜻의 마음, 넓은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정치인으로 들어왔습니다만 그의 정치는 그렇게 편치는 않았습니다. 항상 그런 저 권력놀이적인 그 정치에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당했고 예. 그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편치 않은 마음을 잘 극복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게 된 정말 아까운 그가 이제 다시는 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예. 아, 그 최근에도 노회찬 의원과 만남이 있으셨는지요, 최근에. 그리고 어떤 말씀을 두 분이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가장 최근에는 미국 가기 전에 예. 제가 그 원내대표 그 정치활 특수활동비 공개하기 전에 예. 노회찬 의원이 그에 관해서 어떤 강력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특수활동비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한테 가르쳐준 노회찬 의원의 무게 있는 충고였습니다. 저는 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노 의원이 특검 수수나 뭐 드루킹 측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 이런 의혹이 사실 처음 불거진 게 지난 2016년인데요.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이 의원님께 직접 밝힌 적이 있었나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예. 돌아간 나를 지켜보면 워싱턴에서 귀국해서 귀국해서 먼저 어머니한테 마지막 하직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병원에 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김지선 씨 부인과 함께 저녁을 삼겹살에 맥주 캔맥주 하나 마신 것 같습니다. 그때도 네. 김지선 씨 부인에게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아침에 예. 새벽에 일어나서 정의당에 가서 정치적 동지들에게 어떤 생각의 뜻을 전한 것 같습니다. 뭐 모임에는 그 주재하는 상무 모임에는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만 그때 유서를 쓴 것 같습니다. 예. 유서를 쓰고 그 약수동에 있는 그 동생 집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던 집인데요. 거기에 동생 집에 들리지 않고 거기가 5층이었는데요. 예. 네. 그냥 꼭대기 층으로 올라가서 부인 결정했습니다. 예. 그 2016년 3월 달에 수소한 것으로 그 유서에 썼습니다. 예. 그때는 그 본인이 이제 엑스파일 사건으로 정치에서 물러난 다음에 다시 원외로서 창원에서 이제 의원을 도전하는 때였습니다. 그 정치 자금이 후원금으로 이제 걷어지는데요. 예. 아마 3월 달은 이제 선거를 이제 준비할 때였는데요. 네. 그때는 이 원외 정치인에게도 후원금이 있습니다만 그 후원금은 아마 선거 기간 보름간에 선거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3월 달에는 후원금은 이제 등록할 수가 없는 후원금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예. 아마 이제 그때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드루킹스 그 경공모에서 뭐 회원들이 모집한 돈이었다고 하니까. 그걸 다시 안 받고 그때 후원금을 이제 각자 통장에다 보내달라 이렇게 했으면 그것은 정치자금법상의 모든 법을 규정한 것인데 예. 아마도 그 이제 선거판이 되면서 그걸 잊어버리고 또 시기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세한 위법이 있었는데 그걸 책임지고 더더군다나 그 정치적 동지 우리 정의당으로서는 그것을 꼭 지키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리고 또 우리 노회찬에게는 정말 자기 자신에는 칼날 같은 예. 자기 검열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른 타인에게는 무한히 너그러웠지만 예. 그것을 책임지고 가겠다 이렇게 유서에 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치자금도 이런 점에서는 좀 그 선거를 준비하는 기간을 좀 넓혀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노회찬 의원을 생각해 보면 진보 정치라는 개념을 국민들에게 굉장히 편하게 다가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노회찬 의원의 뭐 업적 그동안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실 수가 있을까요? 진보 정치 상징이고 진보 정치를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 접목시킨 장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진보 정치라는 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예. 아주 엄격한 운동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토대로 해서 소수의 정치인들을 바탕으로 이제 대중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인데요. 네. 그 자기 스스로에 대한 엄격한 자기 관리, 그 엄격한 자기 기준, 아주 튼튼한 도덕성 이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타인에게는 또 엄격한 그 외에도 아주 너그럽고 부드럽고 유머러스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초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노회찬 의원이었기 때문에 예. 이 진보 정치의 대중화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게 되지 않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노회찬에게 주목하면서 진보 정치에도 주목하게 됐던 거고 예. 네. 그 많은 대중성을 확보하면서 그때 10명의 국회에 입성시키면서 교섭단체에는 이루지 못했지만 결국 이번에 민평당하고 합해서 교섭단체를 만든 진보 정치로서는 최초 대한민국 교섭단체를 만든 예. 상징과 같은 인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노회찬 의원의 40년 지기 친구입니다. 지금 상당히 힘드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의 고맙습니다. 이종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